불건강한 나르시시즘을 가진 사람이 주로 보이는 증상은 분열입니다. 분열은 흑백 논리나 이분법적 사고처럼 대상을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누려는 심리죠.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의 복잡하고 다양하며 복합적인 감정과 특징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한다는 것을 인정하죠. 그러나 미성숙한 나르시시즘을 가진 사람은 인간 본성의 모호함과 모순적인 부분을 인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들은 좋은 것과 나쁜 것, 즉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하나의 통합적 이미지로 사고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람이나 상황은 항상 좋은 편이나 나쁜 편으로 나눠지고 통합적으로 생각할 수 없죠. 결국 분열이 발생합니다. 분열은 상황이나 사람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는 복잡함을 느끼지 않도록 이분법적으로 분류하려는 방어기제입니다. 이를 통해 약한 자아를 보호할 수 있죠. 전부 좋거나 전부 나쁘거나 라는 단순한 평가밖에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상대를 아주 좋은 사람으로 이상화했다가 극도로 부정적으로 평가절하하며 잘못된 사람으로 끌어내리기를 반복하죠. 첫 번째로 이들의 특징은 상대방에 대한 평가가 급격하게 변동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관계 초기에는 상대를 이상화하다가 시간이 흐르면 극도로 평가절하하죠. 두 번째 특징은 인간관계에서 완벽함과 우월함을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자아의 기반은 부적절함과 수치심이죠. 완벽하고 좋은 편에 속해야만 약자인 자신의 자아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불완전하고 열등한 것을 수용하고 이런 것을 도와줄 만큼의 심리적 여유가 없죠. 세 번째로 의견의 불일치나 논쟁에서 반드시 승자와 패자를 지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 사람 간의 의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평등한 상태로 두는 중간지대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월함과 열등함, 사람의 급을 정확히 나눠야 하고 승자와 패자,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평행하게 존재할 수도 있는 현실의 상태를 강박적으로 분류해야 하고 안 그러면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들의 뿌리인 자아 자체가 부적절함과 수치심, 열등감이 기반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아가 불안한 상태인 거죠. 우월한 지배자가 되거나 승자가 되어야만 불안하고 수치스러운 자아가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아의 수치심과 열등감을 극복하면 이런 이분법적 분류를 하지 않아도 사실은 편안해집니다. 평범한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이 편안하면 우열을 가리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죠. 애초에 과한 나르시시즘이 있는 사람은 수치심과 부적절함이 자신의 자아의 기반이죠. 안정적이고 견고한 자기감각을 구축하지 못했기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균형적으로 존재하는 내면의 힘이 부족합니다. 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실망하고 좌절하거나 불완전한 현실을 극복하고 수용할 수 있지만 미성숙한 사람은 불완전한 것을 받아들일 만큼 강하지 못하죠. 왜곡된 완벽주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좋다고 느끼는 것만 받아들일 수 있는 미성숙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상대방을 이상화했다가 평가절하하는 패턴이 드러납니다. 상대를 이상화할 때 그 사람은 완벽해, 그 사람은 흠이 없어,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며 상대를 우상화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흠이 없는 완벽한 인간이 있을까요? 만약 그런 인간이 있다면 거짓이 함께하기 마련이죠. 완벽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결점은 반드시 존재하고 가장 혐오스러워 보이는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특성은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이 과한 사람은 자신이 우상화한 사람에게 감탄하면서 상대에게 깊은 감정적 연결을 느끼고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상화적 이미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제 이 사람은 빠르게 나쁜 대상으로 급락하게 됩니다. 당신에 대한 실망과 단점은 이제 당신을 나쁜 편으로 분류되게 하고 한번 당신이 나쁘다고 여겨지면 다시는 좋은 편으로 돌아올 수 없죠.
나르시시즘적 인간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정신이 성숙하다는 것은 좋은 것과 실망스러운 것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뜻하죠. 상대방의 가치가 100에서 0으로 갑자기 떨어진다면 내가 너무 미성숙한 방식으로 상대를 이상화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사람을 두고 100점에서 0점으로 평가가 떨어진다면 내 기대가 너무 높았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상화에서 평가절하로 상대의 가치를 끌어내릴 때는 객관적으로 현실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자신의 내부 감정 상태에 따라 상대가 최고에서 최악으로 보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의 애정과 애착, 인간관계는 복잡한 감정과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때문에 정신이 성숙한 사람이 애정과 애착을 줄일 때는 이런 복잡한 상호작용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기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 정상이죠. 그러나 분열이란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자기애적 인간의 경우 이상화할 때는 강렬한 감정을 경험했다가 평가절하할 때는 급격하게 애정을 철회해버리죠. 이런 이상화와 평가절하의 패턴은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심리조절 장애를 겪고 있음을 뜻합니다. 자신의 취약하고 무너지기 쉬운 자아를 보호하고 인간관계의 통제감을 잃지 않기 위해 분열이라는 방어를 쓰는 것이죠. 사람들을 선과 악으로 정확히 분열하고 평가절하함으로써 자신의 불안정한 상태를 부인하고 상대에게 비난을 모두 투사하면서 우월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기애적인 사람은 관계 초기에 상대에게 애정과 숭배를 보이며 완벽함에 대한 환상을 투사합니다. 이들은 상대방을 무대에 올리고 이상화하며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완벽함과 행복감에 취하죠. 이 강렬한 관심과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객관적인 시선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이상화되었던 상대방은 평가절하되죠. 긍정적인 특성은 모두 사라지며 모두 나쁨이라는 평가가 내려집니다. 처음에 받았던 숭배와 애정은 사라지고 갑자기 혐오와 경멸이 쏟아지죠. 롤러코스터를 타고 떨어지듯 충격적이고 당황스럽기에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을 이상화했던 사람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면 피해자는 감정적으로 황폐해지고 자신이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기 쉽죠. 하지만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 애초에 나를 이상화했던 상대의 평가 방식이 객관적인 것이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완벽하고 싶은 환상을 당신에게 투사한 것뿐이죠. 처음부터 그것은 환상이었습니다. 평가절하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의 높은 평가와 낮은 평가에 휘둘리는 것은 그의 환상에 휘둘리는 것과 같습니다. 과한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은 사실 취약한 사람들이죠. 상대방을 공감하지 못하고 잔인하게 평가절하하는 것도 사실은 극도로 약하기 때문에 자기방어를 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이들이 과하게 우월감과 통제권을 추구하는 것도 그런 방패가 없다면 자아가 금방 무너질 것 같은 취약성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애적 인간에게 공감을 요구하지만 공감받지 못하기에 트라우마를 겪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심리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이죠. 이들은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는 부적절하고 무가치하다고 느끼기에 외부의 완벽성, 우월함, 높은 평가로 삶을 지탱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타인을 이상화해서 자신이 꿈꾸는 완벽함을 상대에게 투사하고 꿈꾸면서 자신과 동일시하고 이런 환상이 깨어질 때는 평가절하해서 상대방을 악으로 규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상대방을 악으로 규정하면 자신은 선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에 취약한 자아를 다시 한번 방어할 수 있습니다. 불안정하고 부적절한 자아감을 가진 자기애적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들의 이상화와 평가절하에 정서적인 타격을 입지 않도록 늘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